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, 찹쌀떡수학.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염원리를 공부할 정유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렇죠? 항상 선생님 시작할 때요,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저는 여러분들의 수학이 더 이상 재미없고 딱딱하기만 하고 무미건조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길 바래요. 수학이 진짜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저랑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여러분들 뭐 공부 자체도 재밌고 수학도 재밌는데다가 실력도 업그레이드 되는 네, 그런 기분을 느낄 겁니다. 요 친구가 강에서 많이 보이진 않는데 쌀떡이라는 친구예요. 진짜 있는 친구야. 제가 만든 캐릭터.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학이 이렇게 좀 말캉말캉해질 수 있을 겁니다. 자, 우리 개념원리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강의 명이 여러 개념원리 교재를 이용합니다. 그러니까 개념원리라는 교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. 그죠? 그 차근차근의 시작은요, 개념원리의 이해라고 해서 개념을 같이 볼 거고요. 그런 다음에 절대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안 해요. 개념을 공부하고 바로 적용하는 연습으로 핵심 문제 익히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탄탄히 쌓아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미리 보기 안 해도 되고요. 그냥 개념 바로 듣고 아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구나. 그 다음 개념도 듣고 아 어떻게 적용되는구나.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본기가 쌓이고 나면은 우리가 소단원 핵심 문제라고 해서 진짜 작게 소단원마다 좀 핵심 문제 풀이가 들어가요. 그래서 여러분들 소단원 핵심 문제를 쭉 보면서 요때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이 다시 한번 되는 거죠. 뭐를 통해서? 문제를 통해서, 그쵸? 자, 그런 다음에 요런 소단원 한 번씩 반복을 하고 나면 중단원이 끝나면서 중단원 마무리가 들어갑니다. 그때는요, 개념에 대한 언급 거의 없이 문제를 쭈르르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. 소단원들이 쌓이면 첫 번째 소단원을 또 까먹잖아요. 걱정하지 마요.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면서 다 다시 기억나게 복습합니다. 벌써 몇 번째 복습이에요. 그쵸?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서술형 대비까지 할 거예요. 여러분 내신 준비에서의 서술형도 워낙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될 겁니다. 자, 함께해요 여러분들. 일단 무조건 강의에 들어오세요. 미리 연습, 매습 안 해도 되고요. 그냥 편한 마음으로 책 딱 펼치고 아 유빈쌤이랑 놀러 가야지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끝나면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. 문제풀이에서는요, 특히나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풀어보고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가장 가성비 좋은 풀이를 선택하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. 다양하게 풀어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선생님이랑 들을 때 알 것 같거든. 그러면 끝나고 복습을 하셔야 여러분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그런 것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올 거예요. 예습은 안 해도 돼. 복습은 해주세요. 알았죠? 자, 그리고 내신 기간이 되었을 때는 우리 같이 하면서 틀린 문제들 보시고 서술형 대비 따로 보시고 그리고 교과서까지 이렇게만 내신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것만 이용하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오시면 되겠고요.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오도록 하세요. 1강에서 만나요. 안녕!